완벽하게 적응이 끝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현대모비스에 새롭게 오게 된 김현민입니다. 우승할 수 있는 팀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요. 제가 그동안 못 이뤘던 그 우승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렙니다. 한 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안정적이었던 거고 안 좋았던 점은 제 자신의 발전을 제가 열심히 노력 안 한다는 거. 신선한 충격인 것 같아요. 저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 신인의 마음으로 제가 이 악물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옆에 이제 결렬 기사가 뜨고 전화가 바로 오셨어요. 와서 다시 잘 한번 해보자, 몸 만들고. 그동안 한 번씩 만나뵐 때마다 체육관에서 힘든 부분을 좀 조금씩 얘기했었거든요. 그런 부분 아니까 이제 와서 한번 열심히 다시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감사했죠. 항상 매우 버거웠고요. 특히 지훈이 형 막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상대인 지훈이 형한테 그래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저희 센터 포지션에서 부족한 부분이 솔직히 없어요, 저희는. 재석이나 지훈이 형이 힘들 때 조금씩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이제 팀 분위기를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기회가 됐을 때 그렇게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. 지금 이제 2주 차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. 완벽하게 적응이 끝났습니다. 평소에 뭐 진수랑도 친분이 있었고 와서 다 친해져가지고 편하게 다 지내고 있습니다. 아 너무 착하던데. 까불긴 한데 특히나 뭐 명진이나 우석이가 좀 더 까불죠. 믿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귀여운 정도로 까불고 있어요. 우석이랑 명진은 따로 제가 같이 웨이트 하면서 지금 벌크업을 시키고 있어요. 제가 몸이 좀 좋거든요. 지금. 애들 시키면서 제가 지금 더 커지고 있어요. 지금. 아, 네, 자주 연락 주세요. 제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예능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.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. 그동안 뭐 제가 울산 경기장 갔을 때 엄청 뜨거운 열기를 느꼈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제가 이제 직접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